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6월부터 시작된 좀비고 7주년 업데이트인 은하고가 8월 12일 마지막 챕터 5 업데이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하고 우주 해적에 대한 추측을 해볼까 합니다. 은하고는 매번 업데이트마다 2명의 우주 해적이 출시되고 총 10명의 우주 해적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챕터 1은 숭숭과 강우빈, 챕터 2는 연선우 안보영과 윤세아, 챕터 3는 편준범과 올리비아, 챕터 4에는 오세진과 이면지가 나오며 챕터 5에서 공개될 우주 해적은 백설현과 오른쪽에 실루엣만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오늘은 이 베일에 쌓여진 이 캐릭터가 뭔지 추측을 해봅시다. 이 우주 해적은 남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는 쇼커시길래 아람이나 류아선일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스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키가 큰 스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좀비고에 키가 큰 여자 캐릭터가 있기도 하지만 미출시된 스킨을 본다면 오세진과 피지컬이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오세진의 키는 180cm로 키가 180이 넘는 여자 캐릭터는 이세빈과 론다지만 이미 두 캐릭터는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의 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비고가 매번 우주 해적을 남녀를 섞어서 혼성으로 출시했는데요. 물론 챕터 1의 경우는 숭숭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비고에서 공식 오피셜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헷갈리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는 혼성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출시된 스킨 중 여자 캐릭터를 제외하면 남는 남자 캐릭터는 두 명뿐인데요. 바로 정동석과 서강재입니다. 만약에 정동석으로 출시가 된다면 미출시된 스킨의 복장이 약간 신성하고 밝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성격이 제대로 반전이 된 동석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강재가 우주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도니스님께서 작년 12월 17일에 은하고에서는 아무 기능 없는 대사만 몇 마디 하는 NPC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운영진분들도 특정 캐릭터를 요구하는 스토리가 아니라면 분량이 없는 캐릭터의 비중을 늘리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비고에서 비중이 많은 정동석보다 서강재를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스킨의 실루엣도 정동석보다는 서강재에 더 가까운 느낌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도 정동석으로 나와도 물론 재밌게 잘 나오겠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강재의 새로운 모습을 이번 은하고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막바지로 다가온 은하고등학교, 다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 챕터 5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미출시된 스킨이나 아 이런 스토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바람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멤버십 등급이 추가되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제 인스타도 놀러오셔서 좀 더 가깝게 소통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